권세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의 완전 맞춤 채널입니다. 예,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성취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예, 마음에 담는 무일 우학 스님의 글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무문관 수행 일기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13년에 들어가서 2016년까지 천 여일을 있으면서 그 안에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들을 책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책을 가지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문을 닫고 22일 차 일기입니다. 예, 오늘 일종식입니다. 녹두밥, 김치국, 고소. 예, 고소를 고수라고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고소 맛들이면 또 괜찮습니다. 죽순, 호박, 이런 음식 메뉴가 있었고 또 참외, 사과, 이런 과일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날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보자 하고 앉았는데 구수한 땀 냄새가 술술 난다. 초야에 묻혀 모든 걸 내려놓으니 묵은 옷에서 나는 땀 냄새조차 스스로 좋다. 가부좌 하고 앉아 있을 만하다. 가끈 착지라 하였던가. 발 뒤꿈치를 완전히 땅에 붙이고 사는 보람이 나타난다. 육경이 이제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을 더 이상 육적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 예, 문을 닫고 23일 차 일기입니다. 파종 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마침 잘 되었다. 비가 온다. 밀짚 모자에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를 음악 삼아 김매고 씨앗도 뿌렸다. 그리고 구름도 주었다. 시기를 맞추었으니 잘 봐라 할 것이다. 인간이나 식물이나 적시적기가 있음을 느낀다. 생명이 움터서 커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예, 무문관 안에는 다른 선방에서는 볼 수 없는 개인 텃밭 겸 포행장이 있습니다. 한 10평쯤 됩니다. 방 하나가 한 3, 4평인데 그보다는 배 이상으로 큽니다. 거기에서 마당을 돌면서 운동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꽃도 키우고 고추 등 채소도 키우기도 합니다. 예, 그 내용들입니다. 예, 문을 닫고 24일 차 일기입니다. 방에 잔개미들이 활보한다. 수원한 방주인 만나서 살판났다.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살게 된 것 또한 개미의 지혜인지도 모른다. 덩치 작은데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입은 크고 이빨도 세다. 절하는 데까지 와서 발가락을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쳐들어와 목덜미를 거친 발길로 냅다 찬다. 발목 데님 허리띠까지 한 속옷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좌선하고 있는 무릎까지 깨물어 댄다. 남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자기네 세상이다. 그래 실컷 좋을 대로 해보라. 내가 너희들하고 사울 처지는 못된다. 예, 문을 닫고 26일 차 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무단히 배가 아파 매실 액기스를 주문하여 물에 타먹었더니 신압으로 낫는다. 다행이다. 예, 이렇게 주문을 할 때에는 쪽지로서 식기를 거두갈 때 그때 넣어두면 넣어줍니다. 매실액기스가 필요하다.
뭐 무좀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약품을 주문할 때는 쪽지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꼭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빵을 관리하고 선빵을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수발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아주 큽니다. 예, 27일차 일기도 예, 끝부분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나비 날개짓이 사방 막힌 공간에서 바쁜데 옆방 스님의 사시불공 읊조리는 목소리가 은은히 들린다. 비가 올 듯하니 세상 일이 더욱 화평하다. 예, 무문가는 절대 묵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꼭 한번 사시불공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예, 개별로 자기 방에서 예불 해도 되고 예불하는 소리를 내도 된다 하고 청규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이 10시 되면 각 방에서 예불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차 일기입니다. 밤새도록 비 내렸다. 거칠게 마당 바닥 치는 비소리 들으면서도 단잠을 이루었다. 평상시처럼 기침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대돌 위의 젖은 슬리퍼 끌고 사각나무통 안 포행공간을 그냥 비 맞고 돌았다. 좀 이르다 싶은 차 서너 잔 마신 뒤 이젠 갈무리해 둔 운동화 꺼내 신고 우산 받친 채 화두 챙기며 오랜 시간 마당 가장자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비 맛이 좋다. 요즘의 일상사가 비맛 같다. 하루 내내 한 일이라곤 더 이상이 없다. 평상심이 잘 유지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또 틈틈이 예, 문문관 일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예, 독송과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을 절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 채널 BOD도 자주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